이쪽은 사무소 소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부검이 조영실 법의관. 네, 안녕하세요. 얘기는 억수로 많이 들었다. 이쪽은 김성도 연구관. 어, 반가워요, 선생님. 선생님. 고윤정 연구사.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 사무소 사건을 전담할 이 경찰청 강경희 형사예요. 안녕하십니까, 강경희입니다. 여기는 내 대신이 법의관 사무소 촉탁기를 맡을 한진우 박사입니다. 제가 여길 왜 와요? 저 희귀병사대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많아. 하라면 해놈 자식아. 강지석 씨 시신이 도착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마을에서 떨어진 절벽 아래입니다. 강지석 씨는 그리 치명적이지 않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물론 심장마비로 인한 자구력이 상실되고 그것으로 인한 실족사라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강지석 씨가 입고 있던 옷이 추락지점 근처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차 부검에 따르면 사망 경과 시간은 35에서 40시간이며 부패 직전의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단 추락으로 인한 유축 골절이 있고 돌이 부딪혀서 앞니가 모두 으스러졌습니다. 본원에서 판정한 사인은 뭡니까?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인성 급사입니다. 관상 동맥 경화와 심장 비대가 확인됐습니다. 본원에서 더욱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화상의 흔적이 보이는 피부입니다. 태양열 화상이야 흔하지 않습니까? 아니지 아니지, 절 봐라. 응? 일반적인 화상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지 않나? 어? 급성 심근경색 치고는 근육이 너무 깔끔하잖아요? 이런 희귀 증상 시신들은 시신 자체로만 원인을 밝혀내기는 어려워. 가족력, 생활습관에 해답이 있기도 해. 그런 거 알아내서 판단하는 건 형사가 아니라 우리 의사들의 몫이겠지. 어? 왜 달력에 이런 표시가 되어있나? TV에서 그리썸 반장 보니까 이렇게 찍더라고. 겁나죠? 어? 털이 이렇게 많어? 이거 빈혈약인데? 화상의 빈혈이라. 꼭 드라큘라 같네. 말이 좋아 동네 사람이지. 우리들이랑은 그 왕래도 없었다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들키면 그냥 내뺀다니까. 왜 그렇게 도망갔습니까? 등은 활처럼 꾸부정하고 얼굴색은 도화지마냥 후옇고 그 밤에 보면 영락없는 개미라니까. 그 새끼! 그 짐승같은 놈이 저 불쌍한 것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리분별 가능한 9살 아이가 몇 달간 자의를 그랬다는 게 이해되질 않습니다. 강지석씨가 걸린 병은 포르피린증이라는 희귀병입니다. 일단 요놈이 발병하게 되면 빈혈, 복통, 메스꺼움, 혈압의 저하 이런 걸로 고통받게 됩니다.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 털이 많아지고 잇몸 구조가 변하면서 이빨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을 밑줄 쫙 드라큘라 병이라고 칭했죠. 심장마비 이전에 추락 이유가 저에게는 의문입니다. 사인은 알았지만서도 절벽으로 떨어진 게 제일 중요한 문제네요. 저 아이가 모든 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범인이야! 희귀병은 마치 신의 귀재와 같다. 오만한 인간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신이 내는 귀재.